안녕하십니까. 생방송 섹션 TVN의 동신의 김영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구은영입니다. 네, 투표율 높은 건 좋았지만요. 네. 하마터면 김재동 씨 그 노도 볼 뻔했어요. 눈 내릴 뻔했어요. 김재동 씨가 많이 심심하신가 봐요. 아무래도 빨리 결혼하셔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. 그야말로 저는 그 구은영 아나운서야말로 좀 서두르셔야 되셔야죠. 왜요? 왜냐면 그 이성배 아나운서에 이어서 문지 아나운서까지 아주 주변에 그 그 핑크빛 사랑이 이렇게 물들고 네, 있는데 가득 차죠. 그래요. 이제 좋은 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? 저 나이 어리고 아주 늠름한 지상열 씨라고. 아, 그 진국이야. 좋다. 할 때 됐어. 개키워. 아,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개키워, 개키워. 아니 싫어요? 아니, 괜찮아요. 아, 그러면 괜찮아요. 아, 외모를 보시니까 장동건 씨랑 오, 비슷하게 생겼어. 똑같아. 김병세 형님. 아니 그래도 괜찮지. 느긋하니 나이도 있어가지고 이해도 많고 이해심이 많아요. 연상. 늦게 들어와도 되고 그런데. 실에 안 좋아요? 예. 죄송합니다. 예. 아유, 알아서 하세요. 알아서. 좋은 분 만나시기 바라겠고요. 그러죠, 뭐. 자, 섹션 TV 본격적으로 먼저 우리 핑크빛 속내 주인공이죠. 얼굴이 아유. 핑크색이에요. 네. 네. 이성배 아나운서 소개해주세요. 저는 일본 열도를 들썩들썩 하게 하고 있는 한효주 씨 만나고 왔습니다. 한효주 씨 인기가 일본에서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. 그 소식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방송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자, 오랜만에 저희 새 식구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외모도 성격도 아주 너무너무 시원시원한 우리 개그맨 후배인데 저렇게 이쁜 후배가 있었나 싶습니다. 오, 예. 그러게요. 우리 이태영 씨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MBC 대표 8등신 미녀 개그우먼. 와와와. 끝이 없어. 네, 이태영입니다. 네. 2등신 개그맨 재석입니다. 와. 네, 오늘 저는요, 신고식으로요, 안재욱, 남상미, 이필모, 손담비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.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. 제 옆에 있는 개그맨 동기인 황재성 씨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섹션에 미친 존재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할게요. 반갑습니다. 네.